내가 호두까기 인형 이야기를 해줄게. 여기다! 옛날 옛날에 마리라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12월 24일 밤 마리는 피터 삼촌을 기다리고 있었어.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모두 축하해요. 마리, 삼촌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란다. 어서 풀어보렴. 고맙습니다. 귀여운 호두까기 인형이네. 마리는 우스꽝스러운 호두까기 인형이 꽤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호두까기 인형을 장식장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지. 호두까기 인형아, 만나서 정말 반가워. 그날 밤이었어.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잠에 들려던 마리는 웅성대는 소리에 눈을 떴어. 이게 무슨 소리지? 박쥐떼잖아! 글쎄, 악당 박쥐들이 마리의 보석을 훔치고 있었지 뭐야? 더 무서운 건 박쥐들을 지휘하고 있는 박쥐 대왕이었어! 호두까기 인형을 없애라! 그리고 저 여자아이도 없애버려! 그때 갑자기 장식장에 있던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 친구들아! 저 못된 박쥐들로부터 마리를 지키자! 우리 함께 발 맞춰 앞으로 나가자. 나쁜 박쥐 악당도 문제 없지. 박쥐 악당 잡아라, 마리를 지켜라. 모두 함께 용감히 대응하라. 호두까기 인형이 지휘하자 작은 새들이 슝슝 사탕 대포알을 떨어뜨렸고, 호두까기 인형도 못된 박쥐들에게 휙휙 칼을 휘둘렀어. 그리고 못된 박쥐에게 공격당하는 친구를 발견한 호두까기 인형은 벨트에 호두를 떼서 박쥐를 공격했지. 호두를 맞고 화가 난 박쥐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호두까기 인형을 공격했어. 호두까기 인형은 그 틈을 타 재빠르게 칼을 휘둘러 박쥐 대왕을 쓰러뜨렸지. 그걸 본 박쥐 떼들은 놀라서 어둠 속으로 도망쳤어.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을 들어올려 소중히 꼭 안아주었어. 그때였어! 호두까기 인형이 밝은 빛을 내더니 멋진 왕자님으로 변한 거야. 저는 사실 인형 나라의 왕자랍니다. 마리의 진심 덕분에 마법에서 풀려났어요. 마리,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네, 좋아요.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을 따라 과자와 사탕으로 만들어진 신비한 인형 나라에 도착했어. 그곳에서 마리를 위한 환영 파티가 시작되었지. 모두 함께 랄라 랄라 춤을 춰요.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주세요.